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오늘 몬스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몬스테라는 기존 가지의 측면에서 이렇게 새로 가지가 나기 때문에 옆에가 이렇게 노란색이 되면 새로운 가지가 탄생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노랗게 바뀐 지는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출산을 준비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언제쯤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짜자잔! 여기 새로운 이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담아봐야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밤 사이에도 많이 큰 우리 몬스테라 보이시나요? 제 손가락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검지 손가락 정도 길이로 컸는데요. 이따가 퇴근하고 와서 얼마큼 컸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제 검지 손가락만 했던 아이가 오늘 하루 사이에 이만큼이나 컸어요. 한 마디 정도 더 길어졌는데요. 무늬가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도 보여서요. 대단한 찐잎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이 애기 이파리들은 많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새 이파리를 만날 때는 매 순간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퇴근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출근을 하느라고 얘를 찍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지난번에 제 검지손가락으로 보여드렸었죠. 이제 검지의 두 배입니다. 사실 지난번이라고 해도 그래봤자 하루밖에 안 지난 거지만요. 여기 한참 나오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싱싱한 이파리가 안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안쪽에는 또 얼마나 대단한 아이가 숨어 있을까요?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안에 전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에도 열심히 큰 우리 몬스테라 보이시죠? 이제 이쪽에 조금 자기주장이 생겼는데요. 어제 제 검지손가락으로 보여드렸을 때 두 배 정도 됐잖아요. 근데 밤사이에 이렇게 한 세 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이파리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얘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크고 있네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침보다도 훨씬 더 많이 컸죠. 여기 가운데 나온 부분부터 재보면요. 제 검지손가락이 이제 정말 많이 짤막해 보여요. 아, 물론 원래도 짤막한 손가락이긴 하지만요. 하나, 둘, 셋, 거의 네 개 정도의 검지손가락 길이만큼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심히 커줄 우리 몬스테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밤 사이에 열심히 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우리 식물들은 제가 빈말하게 하지 않아요. 무늬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파리가 아주 예쁜 무늬를 가진 아이가 될 것 같죠?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클 우리 몬스테라 응원해주세요. 퇴근하고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도 벌써 이파리가 자기 모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펴져가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선명하게 찢어진 이파리의 무늬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 가지가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많이 길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이파리만큼이나 기다란 줄기를 가지는 그런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양이 조금 이상하고 길이가 짧아 보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에 끝에 뿌린 이파리가 조금 펴졌어요. 아직 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무늬가 살짝 보이면 어떤 아이가 나올지 더 설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상처 하나 없는 건강하고 예쁜 이파리입니다. 새소리가 좋은 아침이네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침보다 가지가 좀 더 앞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기 벌써 귀여운 구멍이 하나 보여요. 얘는 또 얼마나 예쁜 이파리가 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에도 우리 몬스테라는 열심히 커주고 있었는데요. 여기 위쪽 보면 이제 구멍이 조금 더 많이 보여요. 4개 정도의 구멍이 보이고요. 이파리도 이제 힘이 생겨서 좀 더 펴지는 중입니다. 이 아래쪽 이파리도 이제 좀 더 빳빳해지려고 하나 봐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반나절 사이에 달라진 모습 보이시나요? 아침보다 확실히 구멍이 잘 보이고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구멍이 발달이 있습니다. 아직 아래쪽은 펴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도 분명히 예쁜 구멍들이 다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돌려서 보면 이쪽은 이파리가 절반 정도는 펴진 것 같네요. 근데 구멍이 많고 또 찐잎이라서 그런지 이전 이파리랑 비교하면 좀 더 너덜너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사이에도 우리 몬스테라가 많이 크고 있었죠? 어제보다 좀 더 많은 예쁜 구멍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끝에만 조금 남았고요. 한쪽이 보통 먼저 펴지고 나머지 한쪽이 펴지기 때문에 이파리의 모습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형광빛 연두색의 느낌이 참 좋아요. 이제는 살짝 이렇게 둥글게 펼쳐져서요. 절반 정도씩은 펼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구멍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양쪽이 완전 똑같은 대칭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매력이 느껴지는 이파리고요. 전체적으로 귀여운 구멍들이 잔잔하게 잘 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펼쳐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몬스테라가 밤사이에도 많이 컸네요. 무늬가 정말 화려하게 잘 컸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새로 나오는 이파리가 한 여기 정도까지만 올라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 가지랑 길이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좀 짧더라도요. 얘가 크다 보면 그 전 가지들이랑 길이가 어느 정도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단! 양 끝은 아직 좀 말려있는 상태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컸어요. 너무 예쁘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몬스테라가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목 부분에 힘이 덜해서 이파리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지만요. 좀 더 힘이 생기면 다른 이파리들처럼 꼿꼿하게 설 수 있을 거예요. 이전 가지와 굉장히 붙어 있었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서 적당하게 거리 두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지에 충분히 힘만 생긴다면요. 반대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몬스테라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확실히 이 옆에 잎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본인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각도가 좀 더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고요. 이 친구는 아직 아가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병으로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2리터들이 물동이고요. 여기에 비교하면 2리터짜리 물통이 귀여운 수준이죠. 가로로도 물통 하나를 훨씬 넘는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로 나온 몬스테라가 지금 가지가 이렇게 우뚝 섰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파리가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번에 보여드릴 때쯤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매미가 저희 집에 와서 쉬고 있나 봐요. 우리 몬스테라 새 이파리가 조금 더 힘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조금 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쯤 되면 이파리 색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의 다 자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뵐게요.
Thank you. I love you. Bye bye.